안녕하세요, 매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라즈베리 파이와 제슨 나노에 대해서 벤치마킹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지난 시간에 했던 웹 기반 벤치마킹부터 진행해보겠습니다. 라즈베리 파이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간과 비슷한 결과가 나오는데요. 온도 같은 경우에는 히트싱크 달기 전에 라즈베리 파이 테스트한 거기 때문에 78도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슨 나노도 동일하게 테스트를 했는데요. 웹 기반 벤치마킹의 경우 지금 라즈베리 파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7000 초반, 초중반 때 점수가 나왔는데 제슨 나노도 7300점 비슷하게 점수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이게 한 2-300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제슨 나노 같은 경우에는 라즈베리 파이랑 다르게 기본으로 히트싱크가 달려있기 때문에 온도가 지금 38.2도, 조금 라즈베리 파이, 히트싱크 없는 라즈베리 파이보다는 낮게 나왔죠. 그리고 이제 시스벤치 같은 경우에는 라즈베리 파이랑 제슨 나노가 서로 명령어가 다르기 때문에 참조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구글 텐서플로우 테스트입니다. 우선 라즈베리 파이에 텐서플로우를 간단히 설치합니다. 텐서플로우는 PIP 명령어를 이용해서 간단히 설치하실 수 있는데요. 지금 텐서플로우를 PIP를 이용해서 설치하게 되면 필요한 관련 라이브러리들이 자동으로 다 설치가 됩니다. 설치가 완료된 이후에 파이썬에서 텐서플로우를 임포트로 로드하면 로드가 되는 걸 보실 수 있고요. 버전을 확인해 보면 1.13.1 버전이네요. 1.13.1 버전의 텐서플로우를 가지고서 구글의 인셉션 V3 딥러닝 모델을 가지고 라즈베리 파이 사진과 제슨 나노보드 사진을 미리 학습시켜 두었는데 그 학습 DB를 가지고 라즈베리 파이와 제슨 나노보드에서 테스트를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관련된 자료들은 제 블로그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전에 했었던 라즈베리 파이 NAS 서버를 이용해서 DB를 가져왔는데요. 오른쪽 상단에 느낌표를 확인하시면 라즈베리 파이 NAS 서버를 어떻게 만드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슨 나노 보드 이미지를 가지고서 라즈베리 파이 보드와 제슨 나노 보드 어떤 것으로 인식하는지 테스트를 진행하는 거고요. 지금 시간을 보면은 라즈베리 파이 같은 경우에 첫 번째 테스트는 9.36초가 걸렸는데 두 번째 테스트는 8.83초, 그리고 세 번째 테스트는 8.66초. 대략 비슷하게 한 8초에서 9초 사이가 나오는 것 같네요. 다음은 제슨 나노에서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슨 나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GPU를 사용하게 돼 있어서 GPU를 먼저 사용해서 테스트를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나머지는 라즈베리 파이랑 완전 동일한 테스트이고요. 텐서플로우 같은 경우에는 제슨 나노 텐서플로우 버전이 라즈베리 파이보다 높더라고요. 제슨 나노 같은 경우에는 1.14 버전이죠. 우선 GPU 모드로 제슨 나노를 테스트하면 이게 GPU를 사용하기 위해서 CUDA 라이브러리들을 로드를 하게 되는데 이때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제슨 나노보드 분리하는데 66.95초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CUDA를 사용을 안 하고 CPU 모드로만 제슨 나노를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CPU 모드로 테스트했을 때는 아무래도 라즈베리 파이가 ARM 코어 자체가 좀 더 빠르기 때문에 라즈베리 파이가 성능이 좋게 나왔습니다. 약 1초 정도 라즈베리 파이가 더 빠를 것 같더라고요. 라즈베리 파이 같은 경우에는 코어가 A72가 들어가고 제슨 나노 같은 경우에는 ARM 코어 A572 들어가거든요. 둘 다 같은 쿼드 코어고요. 아무래도 그렇기 때문에 라즈베리 파이가 CPU 모드에서는 제슨 나노보다 좀 더 성능이 좋은 것 같아요. 제슨 나노는 이제 라이브러리 로드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서인지 66초나 걸렸는데 지금은 이제 한 장만 분류하는 테스트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GPU 결과는 볼 수가 없고 아마 실시간으로 테스트하거나 여러 장의 이미지들을 연속으로 GPU로 분류를 한다 그러면 아마 제슨 나노의 GPU 성능을 좀 더 제대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제슨 나노의 GPU 성능을 보지 못해서 좀 아쉬운 결과이긴 한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실성한 응용면에서는 라즈베리 파이가 최적인 것 같네요. 다음에는 라즈베리 파이를 이용한 레트로 파이 게임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